이웃에게 개가 너무 짖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더니 이제 견주가 거기에 대해서 남긴 쪽지예요. 그러면서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클까요? 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건물 게시판에 걸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소리가 시끄럽다는데 뜬금없이 왜 전투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의문인데 일상에선 우리가 전투기 소리를 들을 일이 없는데 약간 뭐 이 지역에 전투기가 다니는 건지 아 있어 비행기 있는데 진짜 뜬금없는 전투기 소리 비교를 한 건지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하거나 해서 뭐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개 소리는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 소리일 뿐이에요. 개소리. 층간소음하고 달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소리 기준으로 봐야지. 예. 이게 뭐 아오. 시베리아 허스키인지 뭐 이런 개소리로 맞아요, 봐야죠. 맞아요. 예, 예. 이게 맞습니까? 사람의 네. 활동으로 이제 발생되는 게 소음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민법상 개는 물건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생시킨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이럴 경우라도 이게 너무 과도해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줬다,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인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층간소음이 사실 이 겪어보지 않은 모릅니다. 저도 겪어보기 전까지는 층간소음 때문에 무슨 뭐 약간 칼 들고 올라갔다, 살인사건 났다 이랬을 때 아니 왜들 저럴까 이러다가 제가 실제로 층간소음을 겪어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딱 거슬리기 시작하면 진짜 신경 쓰여요. 계속. 네. 맞아. 정말 층간소음 고통이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이게 진짜 공식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너무나 시급해요. 뭐 항의를 이제 워낙 여러 다양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뭐 주거 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이런 건 안 된다고 금지를 했고 명시적으로. 네. 근데 다만 천장을 뭐 두드리기, 전화 연락, 아까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는 또 고성 지르기까지는 또 금지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아. 천장 두드리기랑 고성 지르기가 금지 하지 않은 항목이네요. 네, 그것까지 하면 이제 너무 사람들이 화날까봐 그러셨는지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는 네. 관리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신고 기록 같은 거를 좀 해놓으면 얼마나 이제 그만큼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고 이제 참다 참다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 환경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에 이제 분쟁 해결을 신청을 하시면 전문가가 나와서 상담 중재를 해주기도 하고 사실 그 소음이 얼마나 심하냐를 갖고 이제 윗집 아랫집 사이에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음 감정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감정 자료를 남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 이걸 이용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예전에? 우와. 예전에 이미. 너무 뛰어서. 정확히 이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5개월 정도 걸렸다.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 왜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아. 인원이 폭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인력은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5개월 사이에 많은 게 이제 스스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집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한 3년 전 정도. 3년 전에. 그 2, 3년 전에. 좀 충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아, 손문선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저 아직도 기어다녀요. 라고 댓글 올리셨네요.